1960년에 코웠은 기본 규칙의 틀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임상에 관한 논문인 1959년 성찰 공감 정신 분석학이라는 중요한 논문에 대한 난 클리니컬 영역, 그래서 응용 정신 분석학 분야에서 그가 임상 논문이었던 성찰 공감 그리고 정신 분석학이라는 이 논문에 비견할 만한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분은 응용 정신 분석학에 대한 개념과 함께 탐구 목표 그리고 이 영역에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기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자유현상과 관련해서 환자는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나 정서나 꾸밈 없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분석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응용 정신분석학을 영역에 응용 정신분석학에서는 고유한 정신분석학에서 적용되는 이런 원리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응용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어떠면 정신분석의 기법이나 혹은 컨셉, 개념을 정신분석 치료, 그러니까 사이코 애널리시스나 사이코 테라피, 그래 클리니컬한 의미에서의 정신분석학이나 심리 치료 영역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때 응용 정신분석 또는 응용 정신분석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용 정신분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스스로가 정신분석을 클리니컬한 쪽에서 어떤 경우에 메디컬한 치료, 임상적인 치료에 적용을 했지만 이것은 정신분석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일 뿐이고 프로이트가 탐구했던 것은 잘 보시면 문학이나 또는 미술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하는 문화 전반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영역을 이겨서의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되는 이런 깊은 탐구를 해왔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영역을 클리니컬한 영역으로 축소해서 보고 나머지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응용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태도는 어쩌면 프로이드가 당초에 의도했던 정신분석학과는 동떨어진 이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이해하시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정신분석학 또는 심리치료와 임상적이지 않은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영역에 예술 영역 또는 종교 영역 또 어떤 문화 영역에 정신분석학의 어떤 개념이나 기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어스의 견해를 조금 들어보면
아까 제가 소개된 1960년도에 기본 규칙의 틀을 넘어서라는 이 논문이 응용 정신분석학에 관한 어떤 프로이드의 생각을 프로이드가 아니라 프로이드와 다른 어쩌면 프로이드와 다르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프로이드가 개발한 정신분석학을 이런 응용 정신 영역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코우스의 견해가 이름 타당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코우스이 제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논문에서 코우스는 첫 번째 응용 분석학에 관심 있는 분석가는 반드시 정신분석학과 그 자신의 연구 영역에 관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지식과 그 자기 정신분석을 그의 개념이나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영역, 자기의 새로운 탐구 영역에 대한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응용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해서 이두 분야의 정통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응용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떤 꿈이나 자연상의 대응물로 예술이나 특히 문학 작품이나 아트 미술 작품 이런 것을 들수 있겠는데 이런 우리가 예술 작품을 응용 정신분석학의 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어프로치가 우리가 보통 꿈비나 자연상을 사용하는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정신분석에서, 임상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의 해석과 환자의 반응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상호 교류가 빠진 상태에서, 정신분석적인 개념이나 기법을 예술 작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우선 어려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술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요인이 빠질 수 있냐면 예술가가 거짓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어떤 예술가가 본인의 상처 입기 쉬운 자기의 어떤 트루 셀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어떤 예술 작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상태에서 예술 작품만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술가의 트루 셀프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지 거짓 셀프를 다루고 있는 건지를 알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경우에 응용 정신분석에서 보면 이런 노력 자체가 정신분석학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정신분석학적 탐구 자체가 거기서 어떤 진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환원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서 어떤 공감을 가져올 수 없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엇이 에드워드 하치만이 쓴 위대한 인간들 정신분석학 연구라는 1956년 네, 어떤 논문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알버트 슈바이처의 성격에 대한 이 저자의 정신분석, 응용 정신분석, 어떤 접근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가 슈바이처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유년기에서 유리한 무의식적 죄책감이 퇴행적으로 다시 활성화된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을 했는데, 코우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친 환원주의적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우는 이때 정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이탈을 반동 형성이라고 이해하는 것, 가정에 오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슈바이처가 처했던 슈바이처의 인식 속에서는 재난에 찬 어떤 이 험한 이 세상, 재난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인식하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성숙한 자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우스는 여기에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물음을 이 저자는 했었으면 좋겠다. 이 슈바이처는 어떻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크리스찬 문명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어떤 영성의 위기인 이런 식의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환원주의적으로 어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의 성격 형성의 원인이나 그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이분 안에는 유년기에서 유리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어서 이 죄책감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전인수고 무리한 해석이고, 어떤 환원주의적인 정신분석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정신분석학이 옳다는 쪽으로 함부로 남용한 결과에서, 어떤 이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코우시의 본 부분은 여기서 성숙한 자아의 자율적인 태도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나중에 코우시 중심이 돼서 셀프를 중심으로 한 이론, 셀프 사이칼러지를 개념화하기 이전부터 이분은 어떤 성숙한 자아의 자율적인 태도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게 흥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 과거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원론적인 생각만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통적인 원래 클리니컬한 정신분석 이외의 영역에 적용하면서, 특히 위인들의 전기를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은데, 그 시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위험성들 안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이 정통적인 어떤 임상적인 분야 이외의 영역을 만났을 때, 어떤 면은 아까 처음 얘기해서 했던 것을 정신분석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본 원칙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유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내담자가 환자에게, 내담자가 치료자, 상담자에게, 분석가에게 자기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다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응용 정신분석에선 이런 얘기를 코우시 일찍이 하고 있었던 건 1960년대 이미 프로이드 의원들 또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개념들 너무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경종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의 학파를 형성할 만큼 많은 자기 학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초기부터 많은 생각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보입니다.